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팔로스버디스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12채가 붕괴됐습니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거주지를 잃었고 강제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북동부 지역에 하루 8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오늘까지도 홍수와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1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열악한 도로 환경과 불편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한 노숙자가 국립박물관의 지하 전기시설까지 숨어들어가 생활하다 적발됐습니다. 여전히 LA 지역의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방무역위원회가 가짜 리뷰와 거짓 홍보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게 적발 시 최대 수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서꾼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촌 지역의 한 주택가에 하루아침에 집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면서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수도관 파열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이 반쯤 기울어져 있고 지붕과 현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택가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We came home on Saturday night after dinner and there was lots of fire trucks and gas company cars, police cars. It was really scary. We talked to the other neighbors. They said nothing like this has ever happened before. Yeah, it's unbelievable. It's so sad. LA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팔로스버디스 지역의 한 주택단지가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12채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옆집 우리 한국 사람. 맞죠.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우리 선생님 댁.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있고. 많이 사는데요. 여기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네. 지역. As far as I know, yeah, in this area, I can count maybe four. Yeah. 한순간에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산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이 주택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행히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산사태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수도관 파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주택 관리 업체와 당국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We were involved in this about a week ago. Our clients were staying here and their water went out. So they called the water company and we discovered a lot of water rushing under the ground. There was also separating. So we were talking to the neighbors again. We were trying to bring the HOA. LA 카운티 당국은 집안 침하로 주변 주택들도 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전기와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북동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해 1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폭우가 내리면서 뉴욕주와 코네티컷 일부 지역을 강타했고 오늘 뉴욕주를 포함해 벌몬트, 매사추세츠, 메인주 일부 지역과 워싱턴, 알래스카 등 1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홍수 경보와 산사태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8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차량이 휩쓸려 내려가고 주택이 잠기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뉴욕주에서는 35살의 한 여성이 대피 도중 홍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These are unprecedented weather events that keep hitting u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The water was slow to recede, so it's been hard to get assessment crews in there to see exactly how extensive the damage is. That work is ongoing as we speak and will be ongoing, I would think, for most of the day. 국립해양대기청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주 웨스트포인트는 천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펜실베니아주 레딩 지역은 70년 만에 최대 강수량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벌몬트주의 웨스턴과 사우스 런던데리 지역은 현재 홍수로 인해 접근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폭우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민들에게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각종 쓰레기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도로 환경, 그리고 불편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인근엔 노숙자들이 눈에 띕니다. 도로 정리가 잘 되지 않아 한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은 인도가 있는가 하면 가로수 뿌리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는 도로는 걸어가다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치안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 이 같은 도로를 매일 걸어야 하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열악하고요. 많이 더러워졌죠. 코로나 전보다는 훨씬 더 더러워졌고요. 이렇게 좀 더 깨끗해지고 좀 이제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한인타운을 돌아본 주민들은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보행자 도로 상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보수 작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횡단보도를 비롯해 도로 가로등이나 CCTV 추가 설치 등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 대책으로 꼽았습니다. 배차 간격이 40분이 넘어가는 불편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비위생적인 정류장 주변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는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부분들이 아직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정보를 모아서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좀 많이 모아서 공개하고 싶거든요. LA 한인타운 도로환경 점검은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 더 진행되며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의 노숙자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한 노숙자가 몰래 박물관의 지하 전기실에 숨어 들어가 생활하다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리틀 도쿄의 재패니스 아메리칸 국립 박물관 보안팀이 한 남성 노숙자가 박물관 앞에 있는 도로에 지하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자 노숙자는 경찰관 한 명에게 폭행까지 가했고 결국 무단 침입과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기소됐습니다. He said he sleeps down here and he drinks water from the spigot and this is his place. He considered it his home. Absolutely. 보안팀은 이 지하 공간은 천연가스 그리고 통신 시스템용 스위치 밸브를 포함해 수도 계량기 등 공공시설 장비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돼 왔으며 일반적으로 항상 잠겨 있었지만 노숙자가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숙자의 소지품에서 마약과 플라스틱 총을 발견했고 각종 식품 용기와 쓰레기 등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는 노숙자 인구가 17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미국 전체 노숙자의 30%가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LA 지역에서 차량 물품 절도 피해를 당한 한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경찰국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차량 물품 절도 가운데 한인 피해 보고는 모두 221건으로 2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습니다.
LA 한인들의 차량 물품 절도 비해는 다른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수치 또한 2019년도부터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림픽 경찰서와 센트럴 경찰서, 노스이스트 경찰서 등에서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경찰국은 차량 물품 절도는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 장소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절도범 검거 또한 쉽지 않다면서 차 내부에 귀중품을 절대 두고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 여성이 금속 파이프로 묻지마 폭행을 가해 경찰에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전 8시 30분쯤 리시다 블러버드와 헤테라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30대 여성이 14인치 길이의 금속 파이프를 들고 4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은 현장에서 경찰과 맞닥뜨리자 금속 파이프를 들고 경찰에게 다가갔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먼저 테이저건을 발포하고 실탄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전날에도 어린아이가 있는 차량의 창문을 부수는가 하면 두 남자를 막대기로 공격해 얼굴과 팔을 다치게 한 혐의도 기록됐습니다. And an officer-involved shooting occurred. The suspect, who was struck by gunfire, was taken into custody and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where she was pronounced deceased. Yeah, I've seen her on the block before a few times. Definitely not a transient, definitely not a homeless person. She was just banging on the walls and she was slamming the doors and she was telling her all types of stuff. 한편 용의자에게 폭행당한 4명 가운데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짜 제품 리뷰를 올리거나 가짜 리뷰로 홍보하는 기업들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방무역위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 리뷰가 대폭 증가했고 그중 소비자를 속이는 악의적인 거짓 리뷰와 홍보 행위도 함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를 이용해 가짜 제품 리뷰를 적는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온라인 리뷰의 최대 40%는 조작되었거나 일부 가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무역위원회는 가짜 리뷰와 별점 등으로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면서 이익을 높이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을 사용한 적 없는 사람들이 가짜 리뷰를 작성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과 업체들에게는 불법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 17개 주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13일 목요일 알래스카주와 미네소타, 미시건, 메릴랜드, 뉴햄프셔, 오레곤, 와이오밍 등 17개 주의 주민들은 오로라를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일부 비가 올 경우에는 관측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오로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오로라로 알려진 북극광은 알래스카와 캐나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2024년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1년 주기의 태양 주기로 인해 워싱턴주나 오리건주 같은 먼 남쪽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연구소 측은 오로라를 보려면 불빛이 많은 도시를 피해야 하고 최소 30분 동안 눈이 어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가지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경비보안업체 ADT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남아공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ADT는 영국 통계청 자료상 2017년에서 2019년 휴가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 건수 등을 토대로 안전 점수를 매겼습니다. 조사 결과 문화적 다양성과 풍광을 자랑하는 남아공의 안전 점수는 10점 만점에 0.8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17점을 받은 미국이 뒤를 이었고 2.05점으로 스웨덴이 위험한 휴가지 3위로 집계됐습니다.
남아공은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 건수가 8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 건수가 714건으로 강도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최대 쇼핑 이벤트인 프라임데이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프라임데이는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등 일부 인기 제품들을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30분마다 새로운 할인 제품이 공개되며 기존 가격의 50% 이상 할인하는 특가 상품도 제공됩니다. 한편 타겟과 베스트바이 등 대형 소매 업체들도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맞춰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미군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며 격추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고 미국 국무부는 긴장 조성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젯밤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의 전략 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을 또다시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새벽 동해에서 미군 정찰기가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 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북한 공군이 대응 출격을 해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군 정찰기가 침범하는 구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방성 대변인도 최근 동해에서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격추되지 않으리란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이에 대해 공해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반박하자 김여정 부부장이 밤에 다시 담화를 내고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공이 아닌 경제수역 진입이라고 말을 바꾼 건데 북한이 정찰자산의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제법상 보통 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인데 그동안은 별 대응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찰기의 진입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향해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would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escalatory actions and again call on it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한미 양국은 다음 주 핵 협의 그룹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정찰기 침범을 주장하며 한반도 긴장 구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중국에서는 고층 건물의 외벽이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멘트로 외벽 타일을 붙이는 공법이 지난해부터 금지됐는데요. 기존 건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 주변으로 조그마한 돌멩이가 떨어지고 이에 놀란 상인들이 다급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여자 아이와 함께 전동기를 타고 인도를 지나가던 여성 머리 위로 돌무더기가 쏟아집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잔해 속에서 한 상인은 절뚝거리며 달아났고 아이와 여성 또한 겨우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인근 33층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외벽이 탈락한 높이가 25층에서 27층 사이다 보니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두 달 전에는 후난성 창사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로 10m, 세로 2m 크기의 외벽 타일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추락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추가 사고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都不敢走在我们回家的必经之路这条路上，为什么呢？因为我们头上永远顶着一个不定时炸弹。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 대응 공조 요청과 우크라이나 재건 동참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행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전 8시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유정현 나토 대사와 리투아니아 외교부 의전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2년 연속 나토를 찾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회원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강조한 만큼 나토 참가국들과도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입장을 전한다는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나토 기간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다양한 기회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 그룹이 오는 18일에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 만큼 관련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10여 개국 정상들과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표명할 예정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달 IAEA와 태평양 도서국들 간의 두 차례 화상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이 영상을 MBC가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의 손해일 뿐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IAEA는 자신들과 관계없다며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IAEA와 태평양 도서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연 화상회의. 태도국 측이 IAEA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에 어떤 이익이 있냐고 묻습니다. Can you identify any benefit that Fiji or South Korea or any other Pacific country might get from Japan's action? Is there any benefit that they will get? IAEA 정당화 원칙에 따르면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만 방사성 물질을 내보내도록 돼 있는데 한국 등은 손해만 있을 뿐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등 주변국의 손해에 대한 지적은 회의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Are there any benefits that societies like Fiji and South Korea or the Marshall Islands might get from this particular proposed activity? 하지만 IAEA는 한결같이 자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일본에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You need to ask to Japan. This is not our role. 이보다 두 달 전 열린 IAEA와 태도국들의 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주변국은 손해만 본다는 지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IAEA는 검증 과정에서 끝내 이 부분을 제외한 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장마와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이제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잠을 깨우는 요란한 청둥 번개도 계속 이어집니다. 충북 청주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호남 지방에도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퍼부었습니다. 좀 무섭지라. 번개 치고 천둥하고 막 비가 퍼부게. 짧고 굵게 집중호우가 내린 뒤에는 곧바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우도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 장마철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장마 대신 우기와 같은 대체 용어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조 공기와 습한 공기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저기압이 동반됐기 때문에 강하고 짧은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는 반면 급격하게 날씨가 개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수요일 이후에는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교통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는데요.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경찰이 또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언쟁을 벌이던 남성을 바닥으로 넘어뜨리더니 제압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7년 전 경찰에 체포돼 구금 도중 숨진 흑인 남성 아다마 트라우레를 추모하는 집회 현장이었는데요. 그의 동생 유수프 트라우레가 형을 추모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겁니다. 경찰관을 때린 혐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수프는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눈 주변에 멍이 들고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스페인 언론인들 역시 프랑스 경찰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미인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성전환 여성이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22살인 리키 콜러인데요.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미스 네덜란드 1위에 올라 왕관을 썼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콜러는 어린 시절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백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쉽지 않았지만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고요. 성소수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7시 40분쯤 발생했습니다. 강둥성 냉장시의 한 유치원에서 25살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현지에선 아이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이 발단이 돼서 용의자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치원생 3명과 학부모 2명, 유치원 교사 1명 등 모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팝스타 마돈나가 최근 박테리아에 감염돼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는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함께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는 글을 올려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돈나는 당초 이달 시작할 예정이던 세계 투어 일정도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요. 북미 투어 뒤인 10월쯤 유럽 공연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돈나는 지난달 말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으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키포키스를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아우디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습니다. 아우디는 원본 매니팩처가 복스웨겐이에요. 그러니까 복스웨겐은 우리가 좋아하는 제타도 만들고 타이운도 만들고 제타에서 나오는 럭셔리 모델로 아우디가 생기는 행동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2023년에 와가지고 아우디의 리커가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리커가 뭐뭐 있는 거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으로 2022년하고 2023년 S8하고 A8에 에어백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에어백이 사고 날 때 디플로이먼트에 옆에 조그만 가능하게 매터가 문제가 있어갖고 잘 디플로이먼트가 안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아우디 차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가서 수리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 아우디 S7, 아우디 S6, 세단, 아우디 6 올로드 하고 RS7, RS6 어벤트, 세단트 차들이 지금 T 시트에 그 앞에 시트 말고 D 시트에서 게이트웨이 컨트롤 마저에서 오일 아니면 리퀴드가 조금씩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시면서 차에서 냄새가 나는 느낌이다.
아니면은 왠지 희한하게 뒤에서 모르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 하면은 꼭 가서 수리 기록을 맺으시고 다이그노스틱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Volkswagen Tiguan LWB Golf Sportswagen A7 Golf All-Track Golf RGP Audi Q3 Audi A3 Cabriolet 2019년서부터 2020 Jetta Golf Atlas 2020, 2021년 Atlas Cross Sport 하고 FL Vehicle들은 지금 Tire Pressure 확인하는 Monitor System이 어떨 때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차가 가고 있는데 타이어에 빵꾸가 났든지 에어가 없어져가지고 멈춰야 돼요. 근데 시스템에 센서리에 불이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에어가 없는 것 같은데 센서리 시스템이 안 나오는 느낌이다. 곧바로 가서 수리 기록을 맺으시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우리 아우디하고 복스웨겐 얘기를 했는데 다른 차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으면은 곧바로 시간 놓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들고 되게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레몬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에어컨 없이 지내기 참 힘들죠. 그래서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는데 이 에어컨 실외기가 어처구니 없는 곳에 놓여 있었다는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1년 전 에어컨 작동이 잘 안 돼 오피스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직접 에어컨을 새로 주문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세입자가 집이 더워서 살 수가 없다고 또다시 연락을 했다는데요. 에어컨을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 에어컨 실외기가 방 안에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실외기실이 따로 있었지만 에어컨 설치 기사가 거긴 좁다면서 방 안에 거치대를 만들어 그 위에 실외기를 올려놨고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했다는 건데요. 설치 당시 거치대가 있어야 한다고 해 집주인이 설치비도 추가로 냈다고 합니다. 베란다도 아니고 방 안에 이렇게 실외기를 설치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누리꾼의 지적이 있다라는데요. 에어컨을 구매한 직영점이 없어져 영업점에 항의하니 실외기를 다시 설치해줬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아이돌 그룹 엔팀의 팬사인회에서 소독 검사를 당했다는 주장이 SNS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보안 검사 도중 소독 검사를 포함해 사실상 추행에 가까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여성 보안 요원이 검사하긴 했지만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 속옷까지 검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도가 지나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팬사인회 주최 측은 팬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음이나 촬영 장비를 몸에 숨겨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주최 측의 사과에도 일부 팬은 수능 날도 이렇게는 안 한다. 수치스럽고 인권이 바닥난 기분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구죠.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는 몸도 불편하지 않은 청년들이 전동 휠체어를 불티나게 사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전동 휠체어가 도로에 하나 둘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청년들인데요. 잠시 후 너나 할 것 없이 한 건물 안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었는데요. 최근 중국 2030 세대에게 이런 전동 휠체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2000년생들의 출근법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의 출근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파는 한 쇼핑몰엔 젊은 층도 구매할 수 있나요? 학생도 타도 될까요? 같은 문의가 올라오고 있고요. 올 상반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동 휠체어가 인기인 이유는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또 헬멧을 안 써도 되고 인도에서 타도 단속될 염려도 없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단순히 편하다고 건강한 사람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면 교통이 더 혼잡해질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슬아슬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한 남성이 14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아이의 발을 떠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를 구한 남성은 아래층 이웃이었습니다.
위층 베란다에 네 살 아이가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베란다 틀에 올라가 4분 동안 아이의 발을 받쳐줬다는데요. 또 옆에 있던 가족들은 이 남성의 다리를 잡고 아이를 지탱해주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 사이 옆집의 신고로 아이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고요. 아이는 가족들이 외출해 집에 혼자 있었고 베란다로 갔다 떨어질 뻔했는데요. 아이를 구한 남성은 그런 상황에선 누구라도 나처럼 했을 것이라 전했고요. 침착하게 대처해 생명을 살린 이웃들에게 누리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탈리아 유튜버들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납작한 자동차를 탄생시켰다는데요.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생김새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차 바퀴가 도로에 파묻힌 듯한 모습인데 분명 차는 앞으로 달리고 있죠.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인데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신기한지 촬영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유튜버들은 소형 차종을 선택해 차량 보닛과 유리창만 남도록 가로로 잘랐고요. 하단부는 레이싱카에 쓰이는 바퀴를 썼다고 합니다. 운전하기 위해선 뒤쪽 창문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상체를 숙이거나 누워서 차를 조종한다는데요. 차체와 바닥의 사이는 단 3cm에 불과해 포장도로만 간신히 주행할 수 있고요. 사람이 가볍게 걷는 수준의 속도만 낼 수 있다네요. 누리꾼들은 게임 속 자동차 같다, 이러다 나중엔 지붕만 남겠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맥도날드가 결혼식 피로연을 위한 웨딩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피로연 음식으로 햄버거 세트를 대접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웨딩 패키지는 치킨버거 1개와 맥너깃 4조각을 한 세트로 구성했는데 기본 100인분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100인분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 하객 1명당 3천 원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웨딩 패키지 출시 소식에 일부 국내 누리꾼은 우리나라 피로연이 너무 사치스럽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실속 있는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